애사생명의 재가급여는요, 타사의 재가급여, 시설급여 같이 합친 금액보다 보험료가 절반 와우. 이상 저렴하고요. 보험료도 저렴하고, 그리고 고지사항이 머리 쪽만 보기 때문에 타사의 뭐 고혈압, 당뇨, 입원, 수술 고지사항을 보는 타사의 치매보험 재가급여 플러스 시설급여보다 큰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. 60세까지는 다시 50만원, 10월 1일부터 판매가 가능하고요. 61세에서 75세까지는 40만원, 거기다가 기본계약, 주계약, 중증치매시에 매월 생활자금 5만원부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다 보니까 10월부터 또 엄청나게 불티나게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. 네, 그래서 7월달에 조기 완판된 재가급여 애사생명이 드디어 다시 복귀가 되었다는 겁니다. 보험료와 보장면에서 이 애사생명 재가급여 정말로 대박 상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추천해드리고 가입을 시켜드리고 있어요. 일단 치매 같은 경우는 치매만 보장이 되잖아요. 재가급여는요, 치매뿐만 아니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분들이 질병이나 상해로 다쳤을 때 어느 누군가가 전적으로 부분적으로 상당 부분 피로를 느낄 때 재장기요양 등급 신청해서 최하 5등급부터 1등급까지 받게 되면 국가에서 85%를 지원해주고요. 15%는 본인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재가급여 가입하시고 매월 50만원씩 평생 보장 만기 때까지 보장을 받으시길 바랄게요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